방패 시로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라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로서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모든 원수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바로 하나님께 이 노래의 말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를 한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든 삶의 인생의 상황에 특별히 고난과 환난에 하나님 주시는 결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은혜 안에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섭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결말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잘나서 어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힘과 능력으로 따진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다윗과 또 사울의 관계를 보세요. 그 권세,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따진다면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는 이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의 그런 전쟁 중에도 승리할 수 있고 사울과의 그런 끊임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요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서도 보면은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5절, 수월의 줄, 그리고 사망의 얼무. 이 다윗의 이 상황이에요. 다윗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환란 중에 그것은 다위가,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평안하니까 일로 가야겠다 이거는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거는 내가 피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환란들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어제 욕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욕에게 오는 그 환란과 고난들을 욕이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욥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었고, 그리고 사탄의 배후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 그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 중에 기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6 절.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가 환란 중에 그 환란은 그 고난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선택하였던 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보세요.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에 대해. 나연에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또 교회 안에 이 나라 이민족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그 바이러스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혼란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1편 18편은 그 모든 이 고난과 한란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날에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으로. 그런데 이 노래의 찬양의 주제는 자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이 노래와 이 찬양의 중심, 이 주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나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라 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제가 개인 스스로 좀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감사 노트,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적으면서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힘을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구나. 이것들을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하나님의 함께하신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도 다윗도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때 이렇게 주루말리라든지뭐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그날그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시편으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 찬양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떠올라요. 두 가지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찬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그리고 오늘 새벽에 찬송이죠.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라 여러분 이 만사 형통은 그냥 무조건 다잘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었어요. 만사 협통.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추구하고요 예, 오늘 말씀 다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24절의 말씀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 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20절에 내 의를 따라서, 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 주시고. 21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22절 모든 교례를 지키며. 그의 규례를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나 자신을 지켰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의를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보응해 주셨다. 그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심으로 갚아 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으로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도로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고요. 그래서 이십칠절에 건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 고난과 한란 중에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교만한 자이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이 공의와 정의로 갚아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바로 흑암을 밝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고난 환란은 깜깜한 밤을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등불을 켜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밝혀 주실까요?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내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깜깜한 인생의 흑암을 밝혀 주시는 거예요. 등불 대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비춰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118편 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데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흑암. 이 흑암은요 여러분 그냥 뭐 조금 빛이 있는데 잠시 이렇게 어둡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암흑입니다. 실하고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깜깜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급성 림프종양 이거 확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냥 깜깜하죠. 앞이 깜깜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치료가 될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교회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 볼수 있을까? 내가 성도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암을 밝혀주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밝혀주세요. 병원에서도 계속 큐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눈을 밝혀주시고, 이 흑암의 길에 등불을 비춰주시고, 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흑암을 밝혀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국 29절에 그 말씀이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흑암 담이에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뭐예요?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그 담을 뛰어 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열이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담, 이 고난과 환란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환란은 하나님으로 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감당할 수 있게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뭐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시라고 한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담을 뛰어넘는 초월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한다. 다시 골리앗 앞에서. 담이죠.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담이죠. 감당할 수 없는 담이에요. 그러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내가 조롱하고 내가 모욕하는 나의 힘의 능력에 근원되는 나의 힘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게 가너라 달려가는 거예요. 물메도 다섯 개를 짚고 그리고 물메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가는 것입니열 여리고 성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0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거기가 가장 안전해요. 성전으로 피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피하시고 말씀 앞으로 피하시고 기도로 피하시고 그때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날마다 10편 18편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하루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셨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이 흑암 중에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었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라면 이 고난도 험난도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구원의 불이십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힘이 없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이 고난과 환란도 주와 함께라면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갈길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흑암 중에 이 아버지하는 난공불락에 넘지 못할 이 장애 이담청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밝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담을 넘는 아버지 그 생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저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